보건사회부에서는 방역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와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10월 31일 부산 시내에서 코레라 예방 시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인접국에서 유행되고 있는 코레라가 부산 시내에 침입했다는 가상 아래 실시된 이날 시범 훈련에서는 먼저 환자 이송이 있은 다음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소독, 접종, 그리고 오물 처리 등 발생지구의 방역조치를 하는 한편 연막 소독과 가드 방송 등 질서 있게 진행해서 무관심한 시민들을 일깨워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